아, 오늘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있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혹시 자리 잡고 계신지요? 마음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잘 장식되셨는지요? 아, 제가 지금서부터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랬습니다. 어느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웠다 그래요. 동생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형이 막 싸우면서 아주 심각하게 싸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뭐 동생은 막 형이 잘못했다 그러고 형은 동생이 이거 덤벼가지고 이렇게 싸웠다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결정이 뭐였냐면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형,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왜 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을 들으셔야지 내가 더 논리적으로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래도 형이 참아야 한다. 그랬더니 그 형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돌아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형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좀 웃으시라고 좀 얘기 좀 했더니 왜 또 이렇게 안 오세요? 형편이 없다고요. 형편이 없다고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편 있습니까? 여러분 편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편 맞습니까? 예, 아멘. 예. 이럴 땐 아멘은 좀 잘하셨어. 감사합니다. 누구 편이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편이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 편으로 오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저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절대적인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 편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 가지고 주님이시여 주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주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저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얘기죠.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스라엘 땅에 스불론과 납달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상당히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 압제가 많게 되어서 피가 섞이게 되고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엔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고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아주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 아주 놀라운 위치를 가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죠. 흑암에 팽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갈릴리와 여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대비되는 곳이 있으니 세상에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이 구석진 주변부가 밝아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빛을 바란다고 믿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과 주변의 갈등이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에 가려고 하면 율법에 따라 차곡차곡 피라미드 형태로 그 꼭대기로 올라간 그러한 선택된 자들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으며 그 빛에서 멀어져 있는 주변부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여지지 아니하는 도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은 이 성경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인류 모든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원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젊은 여자 부사장, 오너의 손주, 손녀 된다 그러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예매율도 적어졌다는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땅콩 가지고 난리를 쳤다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무릎을 꿇리고 뭐 서류를 던졌다고 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모독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공분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 뭐 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땅콩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됐는지 그 땅콩 좀 한번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비행기를 돌려야 되나. 그런데 그 이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사람들이 공분합니다. 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얘기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질이라고 하죠. 있는 사람이 있는 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를 여기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뭐 화를 내고 이 대한항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 얼마나 이 있는 자들의 횡포, 중심에 있는 자들의 횡포가 심했는가 하면 갑과 을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을된 자들도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똑같이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드러나고 극적인 사건이어서 뉴스거리가 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이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뭐 거기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그 영향이 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중심과 주변부, 내가 중심일 경우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힘으로써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 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 사회를, 이 대한민국의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고 확신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갑이 되기 위해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갑이 되면 여지껏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남들 약한 자에게 똑같이 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증하고 나는 그러한 보장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과 상상력이 없는 사회, 이게 한국 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저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점 가면 드러납니다. 음식점에 가서,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 서브 하시는 분들이 우리와 운명이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대하는지 몰라요. 서브 하시는 분들을 막
말도 뭐 쉽게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화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 잡힌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손님들 이렇게 접대하거나 같이 식사하게 될 때는 꼭 식당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오죽 제가 많이 봤으면 여기서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시고요. 서브 하시는 분들은요. 당신의 자매와 똑같습니다. 존중해서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각할까 봐. 그런데 그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깊숙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 중심과 주변의 생각이 많이 자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더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 사회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뛰어난 대안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 사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나타난 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주변부였다, 이방이었다, 흑암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비추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5절, 6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의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를 일컬어서 기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성탄절은요 그냥 뭐 좋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 왕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가져오는 게 있으니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자꾸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러고 하는 너무 협소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나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도착하심으로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 그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힘의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또 오늘 말씀에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힘의 논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과 말도 안 되는 거기에 협조하는 그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과 혹은 또 자신들을 또 다른 형태로 억압하는 이 바리새인들 뭐 이러한 복잡한 어지러운 세상의 구조들을 한꺼번에 다 힘으로써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통치를 가지게 되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힘으로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가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이고 우리들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 갑처럼 양심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갑이 되면 좀 달라지리라,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시고 힘의 논리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힘의 논리가 없죠. 우리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도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려요. 그래서 내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논리가 통과돼야 이게 의의가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한계 속에 위치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좀 겸손한 생각만 해도 자기의 것을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을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들은 자꾸 내 것이 옳아서 남들이 틀리고 남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을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 내가 갑이 되고 내가 예루살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전 세상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방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군인들의 신을 없애고 그 피 묻은 겉옷을 불과 같이 살라버렸어요. 그런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통치 방법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으면 얘기하는 게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wonderful 한 그 표현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wonderful은 뭐 위대하고 힘이 있어서 wonderful이 아니라 wonderful의 다른 표현은 beautiful이라고 합니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넓혀가시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이거구나 싶은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사라. 이게 잘못 쓰게 되면 번역이 잘못되면 모사꾼. 그래서 잘못된 머리를 써서 자기의 영달을 구하는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운셀러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 모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벌먼트가 그의 어깨에 있다, 통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게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강이 온다,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강사님의 그 강의와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 깊이를 만져 주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랬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아주 뛰어난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것을 터치해주는 머리로서의 설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감성 혹은 그 어떤 그 심장을 건드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경험한 것은 머리와 그 심장만 건드려서는 사람이 온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자기가 알던 어떠한 선배, 교수님, 목사님인 동시에 교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손은삼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상담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뭐 그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변합니까? 나 목회 오래 봤지만 사람들 안 변합디다. 뭐 위로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거지 뭐 그거 아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시더래요. 이분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밤 12시에 한강변으로 나아갔답니다. 좀 자연을 보고 거기서 좀 눈물도 좀 흘리고 좀 속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있을 거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50대 남자들이 그냥 소주 하나를 탁 옆에다 두고서는 크 마시고선 소리쳐 꺼이꺼이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우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꺼이꺼이 교향곡을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그러죠. 한국 남자들이 어디서 울 데가 없어요. 집안에서 약한 모습 볼 수도 없고 61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년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퇴직하는 게 48세라고 합니다. 13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경험도 쌓이고 이제 좀 될 만하다고 싶은 그 50대에 갈 곳이 없고 만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미생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희가 술맛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남자분들이 많이 있죠. 자존심을 꿀꺽꿀꺽 삼켜버리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뭐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여성분들도 그렇겠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한강변에서 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은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정색을 하고 아주 강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더래요. 너희 목사들은 말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인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그냥 지적인 유희만 하고 있고 사람들 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러한 위로만 하고 있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적인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디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그들에게 믿겨지는 순간 삶이 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서 살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교수가 그 목사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사람 변합니까? 그러면서 회의 속에 있는 이 사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지 어디 뭐 다른 데가 뭐 바뀌는 거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한강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말고 뭘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에서도 이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자기가 설교할 때에 허리 밑으로 좀 하려고 그런대요. 허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것이 있죠. 이 성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그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받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가정이 깨지거나 부모가 그런 일을 겪었거나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허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이 돈 문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심령들.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백이고 늘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기는 그래서 허리 밑에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는 설교 시간에 이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많이 쓴대. 이 새끼, 저 새끼, 저놈, 이놈 그러면서 많이 한다. 뭐 얘기하실 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을 이분이 대신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저러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허리 밑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그 역사가 있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지저분한 뭐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다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적이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기 때문에 머리로 알았고요. 문화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제 허리 밑에 문제, 제 존재의 심연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게 될 때는 저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 치졸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어글리한 모습을 다 보시고도 거기에 빛을 새벽 기도 때에 비춰주신 그 빛을 만나게 될 때에 전 그때 예수님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중심으로 나갈 수 없고 자격도 없고 잘난 척은 할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부족한 모습을 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나를 버려야 되나? 실패자로 살아야 되나?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그 빛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아시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빛으로 오셨나요? 여러분의 갈릴리 속에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중심을 찾아서 힘을 쓰고 있는 내가 이것을 내가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기회만 오면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고 계시나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사시나요? 하나님 나라 방식에 따라 사시나요? 이 목사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깨달음이 깊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꼭 설교할 때 하려고 하는 게 있대요. 뭐냐?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강단에서 웬만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얘기는 좀 덜 하려고 그런대요. 윤리적인 설교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정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조건들이 되지 않고 나도 그 정답을 알지만 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것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하나님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 중심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와 지켜야 할 바와 우리들이 수고해야 될 바 말고 그것들을 받쳐주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이 은혜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정말 깊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죄성을 정말 깊이 깨닫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게 20년, 30년 전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느끼듯이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을 뛰드게 하는 그러한 역량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들은 신앙이 드라이해지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돼서 영적인 바리새인이 우리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빛, 여기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 안다 라고 해주시는 그 느낌,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들은 어느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건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칭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중심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올려주시는 그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나의 그 허리 밑에의 문제들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죄인 되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휘장이 찢겨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모든 것을 자신이 받으신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이 값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방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남들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요,
윤리적이고 머리로만 있는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깊은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며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루살렘에 속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참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 아니 우리 이민 사회, 아니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상상력은, 상상력으로 해서 뭐 거짓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게 될 비전은, 가장 필요한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교만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선물 그냥 남는 게 주는 게 아니라 고귀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개할 때 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크리스마스의 정신 가운데 또 하나는 갈릴리에 머물고 힘들고 좌절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이 경험들을 하며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 모든 높았던 것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높이시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내어두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대강절,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고집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저희들은 주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이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귀히 여기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소진하신 분이시여,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5장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